아파트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빼달라고 아침부터 전화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흰 옷을 입은 주민이 경비원에게 손짓을 하며 다가갑니다. 갑자기 경비원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을 시작합니다. 몸에 올라 발로 수차례 밟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73살 김모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입주민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A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내려온 A 씨가 다짜고짜 김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A 씨는 전날 늦게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 전화를 해 홧김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나 잠들었는데 네가 전화했어? 그러면서 목을 쥐면서 밀었단 말이에요. 진정은 말 수도 자존심도 상하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차도 아닌데 주차를 했냐? 나 이거 아파트 차다. 가해자분은 뭐 먼저 욕을 했다.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